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도남의 팝법사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뱀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때문에 때로는 지나친 욕심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도 많죠. 신중성 있고 조심성 있게 가정과 사회를 지켜가며 바른 맘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뱀띠 분이 많습니다. 직업으로서는 의사, 기사, 변호사, 판사, 검사, 대체로 말을 잘하며 엄연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에도 씨가 있다는데 독이든 악한 말은 함부로 하지 말며 내 말을 조심하면서 신중년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말로 화를 자초하여 망하는 격이 있으니 그 말하는 격을 피하려면 말 조심해야 되겠죠. 또한 1월에서 6월까지 전반기도 별짓도 않은 활동성이 강하나 7월, 10월까지는 활동성이 약화되며 10월, 12월까지는 편히 동면하는 격이죠. 그러니 겨울에 편히 쉬려고 하면 그 봄에 열심히 일하게 되면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엇이든 시작할 때 전단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뱀이라는 동물은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나 속성속패의 운이 있고 화끈한 성격이, 화를 낼 때뿐이고 결국에는 정의로운 성격이 많죠. 용두삼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있으나 끝은 못 맺는다는 비유도 있으니 모든 일에 시종일관하면 성공하는 운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축년에는 정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으시고, 때로는 냉정하고 차가운 것 같은 뱀띠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나 알고 보면 온순하고 다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는 운세이니 주위 환경이 좋으면 출세를 할 확률이 많고, 나쁜 친구를 사게 되면 관액이 있으니 올해는 관제 구설에 조심을 하면 만사의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뱀의 띠에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반드시 한다는 마음으로 올 신축년을 보내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